안녕하세요. 사랑 유튜버 시청자 반갑습니다. 소개해야 될 카드들 루프로 해카카카카카카카카. 첫 번째 라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우면서 여기 들어가는 행동은 좀 오바 아닌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작품일까요? 와, 뭐야. 아, 너무 잘했잖아. 여기 선 넘었네. 길티기어 램리썰 발렌타인. 저도 길티기어 게임을 해봤죠? 엄청 큰 총 같은 거, 두꺼운 거 막 쏘잖아, 공 쓸 때. 야, 보시면은 이런 하나하나의 근육이나 표현이 잘 됐고, 얘 좀 고수 캐릭이라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킹의 대음. 아, 초참가예요. 이분 아이디 어디서 봤는데, 이분 뭔가 팀킬 당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램리썰 프로. 아, 잠깐만요. 아, 이걸로 프로를 받았었구나. 정말 오랜만에 팀킬이 일어났네요. 예예. 튀겨진 예 램리썰이 돼버렸고, 엄청 크게 시도하셨는데, 프로면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거 봐봐, 거의 거인이잖아. 이거 다리가 이건 아니잖아. 무다리가 아니잖아 이거. 무벌님 강등. 게르그로 실시간 강등. 램리썰 발렌타인 튀김. 어, 어쨌든 잘 봤고요. 아, 다이아 케이님 보겠습니다. 예. 자, 해커 램리설. 오, 깔끔하네. 어, 아, 이 앞에 뭔가 두 개의 그 음파를 날려보내고 그 가죽 장화를 표현해 주신 것 같죠? 뭔가? 예, 뭔가 한쪽 손이 이제 흑화해가지고 흑화된 손. 이 끝에 뾰족뾰족 달려있는 이 특유의 망토 디자인하고, 망토를 반만 이렇게 내린 거, 그리고 이쪽엔 손을 뻗고 있고, 이 뾰족뾰족 이빨도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어, 약간 진짜로 각성한 듯한 느낌. 예, 근데 왜 여기 자크 왜 열려있죠? 이거 좀 캐릭터 좀, 예. 다이아 케이님이 여신 거예요? 이 캐릭터 컨셉인가봐 이게. 옆에서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예, 깔끔하게 정말로 일러스트처럼 잘 나왔네요. 킹의 두 번째 작품, 어떤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루둔. 아, 뭐야, 귀상어? 귀상어야, 귀상어 두야, 뭐야 이거. 아, 하긴 뭐 자유니까 뭐 귀상어도 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왜냐면 아, 무슨 왁두를 또 해. 옛날에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로 하도 처맞고 왁두가 사멸되고 거의 멸종이 돼버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귀상어두. 뒤에는 뭔가 이렇게 민달팽이 마냥 꼬리가 살짝 이렇게 연출해 주셨는데, 꼬리가 아니라 등의 상어 그건가요? 예, 어쨌든 뭐 귀상어두 여기 눈 패인 거 개징그럽거든요. 그것까지 재현을 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이거. 어, 정말 확실하게 잘 나왔네요. 잘 봤습니다. 자, 귀상어도 프로. 시간이 또 남았는데 사이즈를 키우는 게 좋을까요? 자, 귀상어도 프로. 아, 잘하셨네요. 예, 저희가 눈이 좀 높아진 감이 있는데 9% 상영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절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안정감을 주네요. 예, 예를 들면은 뭐 S클래스 정말 좋은 자동차지만은 뭐 3시리즈도 예, 정말. 그 다음에 여기 눈 가운데 여기 이 분홍 색깔, 이것까지 표현을 해주신 거. 여기도 역시 움푹 패인 거 표현을 해주셨고, 이제 등에 이제 지느러미라는 걸 확실히 어, 알겠고요. 여기 이제 주름이나 이런 것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 눈 이쪽에 이제 36. 야, 이게 36까지 왔네. 극혐이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 그 만 나이로 이제 바꾼다고 하지 않았음? 그 어떻게 된 거임? 내년부터야? 그럼 내년에 내가 그러면은 아니 35로 어려져요. 회춘 개꿀. 오늘이야말로 용암에 불타지 않고 반신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귀상어두 성체 보겠습니다. 수면 아래의 미지. 아, 연출까지? 이런 입장 연출 진짜 개오랜만에 보는데, 옛날에야 진짜 아무나 다 했지만은. 위 또는 옆을 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주세요. 어? 오, 뭐야, 연출까지 했다고? 이 추억인데. 근데 이런 연출로 오바하다가 뒤 어? 아 아우 잠깐만. 아, 뭔가 이렇게 극혐인 느낌을 더했군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물부리님만의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제랑 얼마나 똑같이 만드냐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이분은 자기만의 감성 안에 뭔가 아방가르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냥 얼굴 행동을 근데 좀 하신 게 좀 아쉽네요. 어, 가운데 눈을 더 극혐으로 이토준지처럼 파놔가지고 입도 입속에 이렇게 구현을 해주셔가지고, 귀상어두가 근데 좀 뭉뚱뭉뚱하게 돼서 원래 눈이 엄청 길게 옆으로 뻗어야 되는데 살짝 그냥 역삼각형이 돼버린 귀상어두 팬티 아니야 이거? 극혐띠 킹해. 어, 잘 봤고요. 김균재는 두 번째 생각, 저는 딱 눕인 것 같아요. 알아연. 눕주제에 이렇게 용암 연출하지 말라 그랬지. 프로 이상부터 할 수 있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어, 잘했네. 뭐야. 이러면 더 재미가 없어진다고. 어, 나루토의 아카츠키 이타치. 전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착한 눕의 느낌이 확 나네요. 진짜 요소 다
포인트 다 땄고 까마귀 그 이런 연출까지 좀 머리 스타일 살짝 표현되긴 했습니다. 여기 살짝이나마 이타치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나 좀 기대돼 지금. 좋았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린님이 그래도 좀 국밥이라가지고 프로네? 그린님 국밥 아니에요? 아 내가 강등했어? 아 이분 근데 국밥 보겠습니다. 아 예. 그거 연출하셨네. 스쿠요미 스쿠요미노 세카이다 어쩌구저쩌구저쩌구. 뒤에 그림도 되게 많이 그리셨네요. 까마귀들 앉아있고 달 쳐다보면 환술 이렇게 돼가지고 이타치가 이제 쯔쿠요미 세카이 안에서 반전되는 흑백 이타치 색으로 이제 칭하면서 쯔쿠요미 물 밟는 느낌이라든지 왜 흑백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 주변에 이 연출을 잘 해주셔가지고 쯔쿠요미 색에 빠지는 느낌을 저걸로 나 찌르러 온다야. 어우 극혐. 잘 봤고요. 다음 시간 밤으로 부탁드립니다. 닭발님이네? 아 그냥 좋아하는 캐릭터 하셨나보다. 자 이타치 에커 이 장면 명장면이라가지고 약간 예상 못한 장면이 나와서 임팩트가 있었고요. 예 머리 이렇게 부스스하는 것도 이때만큼은 사스케가 약간 다시 어렸을 때 애기 사스케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죠. 아 근데 나루토는 예토전생이 없었어야 됐어. 근데 이 장면이 예토전생 한 거 중에 그나마 명장면이고 다른 모든 예토전생은 다 극혐 뇌절이었고 이 장면 하나 건졌어 예토전생으로. 두 개 만드시느라 살짝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좋았다. 명장면 연출이 너무 좋았고 잘 봤습니다 킹의. 네 번째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슬러그. 아 메탈 슬러그 2 빅쉐이? 이게 내가 그러니까 제가 메탈 슬러그를 뭐 3까지는 다 해봤는데 솔직히 뭐 기계가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이것만 만들지 않고 뒤에 배경에 글씨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써주셨고 여기에 이렇게 벽에 붙여서 이렇게 그 조종관 여기서 딱 보는 느낌까지 예 디테일이 상당히 살아있게 잘해주셨습니다. 좋았어요 킹의. 다음 작품 빅쉐이 프로. 오 잘했다 잘했다. 거의 해커급인데 메탈 슬러그가 모든 비율이 귀엽게 그려져 있잖아. 그 탱크도 귀엽게 그려져 있고 그게 지금 완전 재현이 됐는데 와 여기 제대로 디테일 미쳤는데요. 이거는 거의 해커입니다. 이거는 일단 오늘은 이분을 미지근한 국밥에서 국밥으로 승격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미지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번입니다 360도 포기하고 정면 올인했습니다. 198번님 보겠습니다. 해커 울면서 와 지렸다. 아 역시 막하게는 다르네요. 예 뒤에 비행기 3대 딱 진짜로 효율적으로 넣은 것도 너무 깔끔하다. 아니 비율도 진짜 완전 메탈 슬러그 비율이야 지금. 그 동그란 거는 진짜 동그랗게 깎은 것 같고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정면에 올인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 잘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는 꺾여있는 요런 디테일. 애기 포탑들 너무 귀엽고 아 밑에 이것까지 포탑이 여길 보고 있는 느낌. 메탈 슬러그 게임하는 느낌 든다 이렇게.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기계 구조를 45도 각도에 여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것까지가 다 표현됐는 게 이거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퍼펙트한 정말 메탈 슬러그 작품이 아니었나. 너무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참가인 빌리안입니다. 볼게요. 아 가로우? 얼마 전에 나왔던 원펀맨 할아버지는 누구야? 그 사람 제자? 야 너무 똑같은 거 한 거 아니야? 주제를? 아니야 달라? 내가 봤을 때 생긴 게 똑같은데 지금 누비라서 그런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필요는 없는데 불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똑같으니까 얼마 전에 본 거랑 뭐 하지만은 캐닌데요 마카게님이니까 뭔가 또 있지 않을까요? 좀 헤이아치 같은 머리 스타일 하고 계시네요. 자세도 너무 좋았고요. 등발도 너무 레전드로 표현이 됐고 360도를 그리고 표현이 됐다. 대각 행동까지 했다. 누빈데 킹의 현재민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펀맨 가로우 프로. 오! 아 확실히 얼굴이 커지니까 다르네요. 훨씬 젊네 얘가. 너무 잘했는데 만화책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고 야 얼굴 표현이 아주 잘 됐고 머리 스타일도 뒤끝에 말려 올라간 요 엣지까지 너무 좋았고 손가락 표현 너무 잘 되지 않았어요? 근육 표현도 미쳤는데 뭐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해커인데? 그리고 이제 팔이 뒤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표현도 했고 일단은 프로 플러스 주시겠어요? 여기서 또 한 번 잘하면은 식은 국밥 가는 거야. 프로 플러스 좋았습니다. 캐닌데요님 원펀맨 가로우 뭐죠 이거? 원펀맨 가로우 해커. 와 뭐야. 근데 지금 캐닌데오님이 레전드인게 저희가 그 투명 블록을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보였어야 정상인데 지금
그래서 이 뒤에 투명 블럭 연출이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게다가 살짝 버그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요. 예, 오히려 버그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 그 캐릭터랑은 아예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만화책 연출이구나. 이렇게 이것도 새롭네. 이것도 처음 보는 연출이네요. 만화책 속으로 들어가는. 아예 밑에가 어두컴컴하게 하고 무릎은 이런 색깔로 해주고 뭔가 예 이 돌도 약간 예술인데? 진짜 마인크래프트는 볼 거 다 봤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또 새로운 연출이 나오는 게 참 정말 신기합니다. 아 너무 좋았고요. 자 램리설 눕. 자 램리설 프로. 네 램리설 해커. 귀상어두 눕. 귀상어두 프로. 귀상어두 해커. 이타치 눕. 이타치 프로. 이타치 해커. 빅쉐이 눕. 빅쉐이 프로. 빅쉐이 해커. 가로우 눕. 가로우 프로. 가로우 해커. 자 갑니다잉. 오늘의 프로 우승은 메탈 슬러그. 자 해커. 와 가로우가 예 대음. 과연 와 미친 18표 차이로 가로우가 가져가네요. 야 이거 재밌게 봐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노프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림이 다다다다다다다 깜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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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릿해.